옛날에 진짜 타짜가 있긴 있었지. 지금은 무당으로 활동하고 있어. 무당이랑 맞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? 라는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. 네. 그냥 치면 재미없다 보니까 선생님과 저희가 딱 이제 50만원씩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50만원을 저희가 갖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좋은 의미로 이제 이 금액을 기부를 할 예정입니다. 네. 도박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 먼저 정해야죠. 한 먼저 밤일 낮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밤입니다, 여러분. 아, 또 많이 쳐봤어? 저는 뭐 응? 많이는 아닌데요. 그래도 잃어본 적은 없습니다. 선생님 어떻게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?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. 아, 그래요? 너는 초반부터 장난질이냐? 한 거는 많이 봤어. 네. 자, 야바이 분들이. 네. 아, 퉁 쳤을 때. 안 섞였나 봐. 섞였어요, 선생님. 그냥 의심하셔가지고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나를 줘야지, 이것만. 아, 드릴 거예요, 조용히 하고 드릴 거예요. 저도 안 받았어요. 아이고. 이렇게 생겼네. 우리 최대표 거 따먹어야지. 내가 이거 좋은 일에 쓰잖아. 네, 자,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현재 폐 상황은 이래요. 시작하겠습니다. 감독님 저한테 알려줘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 마리, 오케이 마리. 폐 좋아? 아, 그냥 그냥 그래요. 아, 기회가 없네. 선생님 저 뽀피라고 아시죠? 아, 네, 그러니까 안 먹고 싶었어. 아니 선생님 첫 판에 뽀피를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거 아예 카메라가 안 켰었으면 잘할 수 있는데 카메라가 켜져서 내가 진짜 진짜 컨텐츠다 보니까 그냥 치면 안 되잖아요. 영으로 가시죠. 영으로 영을 띄워서 쳐주세요. 우리 실령님 지금 주무시는 거예요. 거의 지금 비등비등하네요, 선생님.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쪽 한 번 나면 끝나거든요. 간다. 그렇지. 아, 잘했어. 그렇지. 야, 나 못 났어? 응, 못 났어. 손이 썩었다. 2, 4, 5, 6, 점. 와, 돌아버린다.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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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네. 1, 2, 2, 3, 3 4, 5, 5, 6, 점. 안 낫네요? 났어. 7점 제가 나겠죠, 형님. 제가 났습니다. 아이고, 데리버라. 네, 700원입니다. 선생님 이거 저희가 5판 3승으로 가죠. 잘 섞어봐요. 잘 섞어요. 근데 원래 사수들은 많이 안, 고수들은 많이 안 섞는데. 아니 그거 잘 섞어야지. 내가 막 붙어. 어? 여봐 여봐. 부정 탔어, 부정. 아, 고춧가루 갖고 와라. 네, 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 폐는 이렇습니다. 폐가 보이는데. 제 폐가요? 거기에 5도 있고 8도 있고 3도 있고. 무난하게 가자. 이번 판은 점을 쳐보니까 네. 이겼어. 이기셨어요?
근데 난 진짜 만날 거야. 더 많이 날 거야. 그래요? 방 하나 깨고. 내가 뭐라 그랬어? 응? 자, 상한가 나올 게 생겼어. 어, 뭐야? 준비 잘해. 피방 못 면해. 자, 오, 지금 왜 이래, 선생님? 뒷배가? 자, 내가 낫다고 했지. 점쳤다고 그랬지. 자, 검사 끝났어. 낫죠? 아, 선생님, 제가 말씀 드렸죠? 안 진다고. 저 지금 사광입니다. 자, 부탁. 당신 피방 못 면했어. 뭐 더 하실 거예요? 뭐 하실 거예요? 뭐 하실 거예요? 내가 미쳤어? 네? 내가 미쳤어? 여보세요? 먹어도 이렇게 크게 먹어야 돼. 나는 큰 손이야. 제가 너무 연속으로 이기는 재미가 없어서 컨텐츠가 망할까봐 제가 좀 절제를 좀 절제를 했어요, 선생님. 턱끝발이 개끝발이라는 거 알죠? 와. 그렇지! 그렇지! 싼다! 그렇지! 아. 자, 났습니다. 7점. 고수의 스톱이세요. 광바! 광바! 지금, 뭐야, 2대1이에요. 못대 신당이 이겼어. 아! 그렇지. 그렇지. 나왔습니다, 7점. 7점, 10점, 11점. 웃고 안 하세요? 안 하죠. 오늘 총 맞았어요. 오늘 꽃대 신당이 다 먹었습니다. 그렇게 표현하시면 좀 오해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겼습니다가 어떤 표현인가요, 그게? 이겼습니다. 네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컨텐츠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고요. 오늘 이거 이긴 금액의 상금은 꽃대 신당이 좋은 데 기부를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걸 잘 모아서 오늘 한 금액이 한 70만원 돼요. 70만원 비중을 잘 두고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해주시면 거기에 기부도 들어오는 거에 차곡차곡 모아서 좋은 데 꽃대 신당이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